여러분들이 이 옥타브 솔이나 라를 한번 내본 적이 있다. 장담컨대 이 치트키로 여러분들은 3옥타브가 가능해지실 거예요. 기차는 없어. 요런 식으로. 안녕하세요. 모슨 보컬하고 오는 장 옹윤찬입니다. 오늘은 2옥타브 솔, 2옥타브 라가 한 개음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연습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, 제가 2옥타브 솔밖에 안 날 때 이걸로 내가 고음이 뚫린다고? 라고 의심했던 그런 연습인데 3개월 만에 고음이 뚫려버렸어요.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연습하시면 음역대는 무조건 올라가요.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. 자, 그래서 이 치트키를 왜 2옥타브 솔이나 2옥타브 라가 한 개음인 사람이 알아야 되냐면, 이미 2옥타브 솔, 라는 호흡의 세기로 낼 수 있는 진성 최고음이기 때문입니다. 그 소리들의 특징은 소리가 크기만 하다. 그 순간에도 이런 식으로 커지기만 하는 그런 스타일로 고음이 안 나고 있다면 호흡의 세기가 아니라 성대의 얇기를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아, 나는 성대를 얇게 써야 된다는 건 아는데 내 느낌으로는 절대 모르겠어. 이런 분들을 위해서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. 동그라스까지 어디? 얘기야. 앞에 영상에서 목소리 특징이 어때요? 목소리가 큰 쪽이 아니라 높은 쪽이다. 그러면서 좁게 모아진 느낌이 드실 겁니다. 저렇게 쓰시는 목소리의 정의를 내려본다면 작은 진성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. 제가 말하는 작은 진성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억양이 높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. 지금 제가 음정을 굉장히 높여가면서 가벼운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죠. 바로 그 억양이 높아졌을 때 이 가벼운 소리가 얇아진 상태에서 떨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. 자, 준비물이 하나 있는데 고무줄이 준비물입니다. 고무줄. 자, 내가 억양을 높이 주고 싶을 때 이거를 당기면서 같이 본인이 확인하는 거예요.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말을 한번 해볼게요. 안녕? 이렇게. 안녕하세요. 억양을 주는 겁니다. 밥 먹었어요? 오늘 날씨 되게 좋지 않아요? 멍충멍충. 이런 느낌인 거예요. 자, 이게 절대로 가성이 아닌 게 제가 하면서 뒤집어졌나요? 단순히 높아질 뿐입니다. 가성이 아니에요, 이거는. 그래서 제가 작은 진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거를 먼저 연습을 하시고 나서 가사에 적용시켜보는 거예요. 내가 변해간단 게 이젠 없어. 이런 식으로. 자, 이걸 연습하실 때 내가 뭐 믹스 보이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본인의 목소리가 얇아지고 높아지는 과정에서 약간 목이 조이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.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 가성과 진성의 성대의 모양 차이를 아실 겁니다. 가성을 낼 때는 성대가 벌어진다고 알고 계시잖아요. 성대가 벌어지면 압력이 풀리는 겁니다. 근데 우리는 진성을 하고 있는데 작다고 해서 압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성대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이 조이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거를 거스르면 가성으로 바로 빠진다는 거죠. 성대는 계속 붙어 있는데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얇아진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거예요. 이거를 천천히 노래에 적용시켰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그 얘기.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그 얘기. 날카롭게 페인. 날카롭게 페인. 이런 식으로. 자, 이번엔 양다의 노래입니다. 변해간단 게 이젠 없어. 이런 식으로 해놓고 너를 만난 애가 변해간단 게 이젠 없어. 요런 식으로. 이 연습에 감이 아예 안 잡히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. 그런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고무줄을 이용해서 억양을 높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성대를 얇게 늘려보는 작업을 했는데, 이걸 진짜 속는 셈 치고 한두 달만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. 이 느낌을 토대로 내 목소리가 이렇게 유연하게 늘어나는 느낌으로 노래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음이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